그 허리가 네. 내 체중을 견디내는 데에 부담이 2라고 한다면은 네. 저렇게 숙이면은 3으로 증가돼. 아. 3으로. 캐고 죽는다 하면은 5로 증가돼. 허리도 굽어지고 다른 네. 사람보다 허리가 빨리 늙지. 응? 협착증도 빨리 오고 어차피 오는 병일 수는 있지만은 다른 사람보다 빨리 오고 더 심하게 와요. 죽으시나 보다, 그죠? 하, 얼마나 피곤해졌어. 근데 양말도 안 벗고. 양말 안 벗고 주무세요? 양말 벗으면 잠을 못 자요. 졸려드는 느낌. 그 괜히 그래요? 이상한 그 느낌 때문에 잠을 못 자서 신으면 또 안정돼서 잘 수가 있어요. 닭바닥만? 양말을 신으면 조금 포근한 거야. 이불을 덮으면 조금 나은 거야. 허리에서 생기는 그런 어떤 협착증에 의한 증상이다. 라는 게 유추가 될 수가 있네요. 오라버니! 네! 신력발휘 해줄 시간이 왔어요, 오라버니! 우리 어머니 다 같이 외쳐볼게요. 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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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들을 괴롭히는 통증은 이제 그만! 와! 변신! 변신! 완료! 아이고 뭐 이게 다리 길이가 차이가 난다. 달라요, 달라. 골반이 틀어지고 허리도 틀어졌다는 사람들이 대부분 생겨요. 좀 불편하면 아프면 말씀하세요. 먼저 틀어진 관절을 바로잡는 추나 요법이 진행됐는데요. 시원할 거예요. 예. 치료하는 사람이 힘들면은 치료 받는 사람은 시원한 거야. 힘드신가 봐요 지금. 뭉치는 것을 조금 풀어주는 힘을 좀 놓아드릴게요. 주주주주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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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제가 뭐 손에 땀이 나. 침 보니까 너무 길고 무섭고. 보시는 분들이. 침보다 더 무서운 게 통증이죠. 한방 치료가 진행됐습니다. 주주 주주 주. 그래도 어머니 잘 맞으시네, 잘 참으시네. 막 난 금방 나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마지막으로 염증 완화에 도움이 되는 약침 치료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바구니를 줘. 네. 약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주사 맞는 거예요. 아, 근육만 풀어주더라도 금방 이렇게 좋아져요. 금방. 어머! 길이가 맞춰졌어요. 골반이 틀어져 달랐던 양쪽 와. 다리 길이가 놀랍게도 같아졌습니다. 너무 신기해요. 다시 봐도 정말 놀라운데요. 네. 걸음걸이도 한결 수월해졌는데요. 아까 느낌이 어떻게 다른지. 새색시 같아 엄마. 사뿐사뿐. 한결 가벼워 보이시네요. 내 고기도 엉덩이가 좀 들어간 것 같아. 이제 일주일 동안 입원해 있는 동안 어머니 입원만 하면 되는 겁니까? 뭐 일 많이 쌓여있지 않아요? 바지락 까주실래요? 아, 귀엽게 여쭤봤어요. 형은 또 바지락이 많죠? 어머니, 바지락 좀 보세요, 이게. 그리고 여기 어저께 캔 바지락이 이거예요? 맞네요. 이게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칼을 넣어가지고 이 관절을, 그러네, 양쪽 그러네. 관절을 이렇게 돌려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쏙. 형님! 아이 어쩜 이렇게 바지락이. 왜 바지락인지 알아요, 형님? 왜? 소리가. 바지락 바지락. 그래서 바지락이요. 동생 어떻게 그걸 잘 알아. 아이 그럼요. 태안에 시집 왔으면 그 정도 알아야지. 아이고. 바지는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이라서 바지락이야. 그래 오라버니 오늘 치마 입었어? 아, 바지 입고 하려고 했더니 잘 안 되네. 뭐 너스레도 뭐 늘고 계시네. 섭튼 솜씨지만 그대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한 힐링 남매. 같이 하니까 그 마트 바지락이 이제 몇 개 안 남았어. 딱 두 개 남았어. 두 개 남았어. 어머니 혼자 다 했지 뭘. 마지막 하나. 끝. 어머니 이렇게 열심히 깠으니까 라면 끓여 주실 거예요. 바지락 라면. 바지락 라면. 드리겠습니다. 야. 바지락이 듬뿍 들어간 정혜자 그대의 라면. 와. 맛있겠죠? 고춧가루까지. 네, 어머니 빨리 야. 보세요. 이거 드세요. 오, 맛있겠다. 라면이 아니라 해물탕, 해물탕. 그러네, 그러네. 세상에 해물탕이요. 야. 어떨까요? 아이고. 라면 맛 괜찮아? 아, 괜찮아. 맞다. 우리 그대님 이제 병원 입원하시면 치료 잘 받고 건강해지시라고 우리 다 같이 외쳐볼게요. 그대로 괜찮아.